네, 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서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2022년을 연 다큐플렉스의 첫 번째 시리즈물이죠.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그 비행기를 탔다는 거? 해면에 이렇게 부딪힐 때는 기억이 없고 이제 떠오를 때 그때부터 뭔가 기억이 나서 아, 일단 무조건 살아야겠다. 뭐야? 정신이 좀 들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여객기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공해상에 추락했습니다. 혹시 주머니에 껌이나 뭐 사탕 같은 거 없어요? 껌 없는데 뭐라도 있는지 찾아보게 한번 다 꺼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박스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좀 해보세요. 이게 루어 낚시법인데 여기다 걸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와서 보면 진짜 말도 안, 그냥 어이가 없죠.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거에 진짜 엄청난 희망을 막 걸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그냥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된다고 그냥 그런 생각? 혹시 우리를 구조하러 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불을 좀 지피고 둘러. 유지뿐만 아니라 동화대 같은 느낌으로 연기를 집중시켜서 우리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카포크를 이용해가지고 바다 조류를 이용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돛같이 위에 이렇게 배에 달듯이 밑에다 달아놓으면 그 해류를 타고 섬이든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Cause it feels like I'm all on my own tonight and I find myself. 뭔가 좀 정비해서 나가 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우린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약간 직사각형인 것 같은데. 됐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입니다. 여객기 추락 사고에 실종자 4명이 기적적으로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마지막 생존자는 예기치 못한 비행기 사고로 바다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4명의 조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치열한 생존 여정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을 보다 리얼하게 담아내고자 했는데요. 위원들은 마지막 생존자 어떻게 감상하셨을까요? 이 여객기 추락 사고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사망자 수가 144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고 또 그 안에서도 뉴스 보도 형식을 통해서 실제 재난 보도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재난을 소재로 할 때는 그 유사 사건 관련자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태도를 요구받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다큐멘터리가 어떤 대규모 재난 상황을 흥미를 위한 설정으로 조금 편의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면요. 사망자가 숫자로만 제시가 되고 거기서 이들을 어떤 추모한다든가 애도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해양표류 생존기라고 해서 좀 기대했던 바는 있었어요. 바다에서 오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랐거든요. 해상사고 발생을 했을 때 뭐 운송수단 잔해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좀 탈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제 주변 물건들을 구명튜브 삼아서 수면 위에 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좀 더 늘릴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팁이랄지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생존 기술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나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평충원 조동역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지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많이 논의된 것 같진 않아서 무인도에서 두 팀이 만난 다음부터는 그냥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약간 해양표류 생존기라는 목표치를 잘 이루었는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정의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영상물이란 뜻이잖아요.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에 재연, 재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엔 당연히 픽션적 요소가 가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픽션과 결합시킨 다큐픽션이라는 장르도 사실상 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다큐플렉스 역시 다큐멘터리의 고정된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 외연을 넓혀보겠다라는 컨셉트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저는 이번 방송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큐와 픽션이 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치밀한 시나리오, 연출력인데 과연 그것이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가 생기더라고요. 3부작이 진행되는 동안 그분들의 차림새가 너무 깨끗해요. 저희도 누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조동혁 씨 같은 경우는 그 와이셔츠가 깃과 소매가 늘 하였습니다. 전 하루만 입어도 새까매지는데 아 도대체 저 와이셔츠의 재질은 뭔가 굉장히 아침마다 또 다리는 듯한 그렇죠. 다큐라는 명칭이 붙었을 때는 그에 부합하는 좀 화면에 있어서의 리얼리티도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규모 재난 상황이라는 설정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스토리텔링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다큐 픽션이라는 장르의 활용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생존자의 이 다큐 픽션 제작 기법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 리얼리티 그 다큐멘터리 물에서 볼 수 있는 생생함과 드라마타이즈 스토리텔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진정성과 감정이입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결합을 하려고 페이크 다큐 형태를 빌려오는 건데 지금 이거는 사후 인터뷰 장면과 그 누가 봐도 되게 아 이거는 드라마타이즈입니다 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푸티지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아 중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우리 여기 있다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결합이 좀 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리얼한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어떤 절박함이나 생생함, 현장감 같은 것들은 이 드라마타이즈 때문에 감소가 되고 드라마타이즈 스토리텔링을 봤을 때 우리가 캐릭터들에게 정서적인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구들은 실제 상황인 척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깎여버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다큐픽션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그 현실 이면의 진실 이런 것들을 포착하는 데 좀 의미 있었던 장면이 유빈 씨의 팬이 제발 우리 유빈 씨가 무사 귀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낸 내용을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낭독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걸스 시절부터 유빈 언니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와서 무대에서 빛나던 언니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언니 우리에게 꼭 돌아오세요. 꼭이요 라고 간곡히 보내주셨습니다. 가상의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현실을 굉장히 좀 잘 환기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생존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 고립이라는 상황 자체에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어떤 바깥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기게 되면은 이들은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죽음의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은 무사 생환을 기원하는 이 편지 자체는 극적 상황이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가 어떤 재난 피해자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만들거든요. 비극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주장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이들을 기억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좀 교차하는 그런 현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존이라는 그 살아남기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공존의 의미를 좀 환기시켜주는 그런 순간이었고 다큐픽션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출연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생존자에서는 특전사 출신 박은하 씨를 필두로 배우 조동혁, 가수 유빈, 그리고 해남 구조전대 출신 황충원 씨가 출연을 해서 강인한 생존 본능을 보여줬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출연자를 꼽아주신다면요? 유빈 씨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물론 생존 기술을 하면 당연히 뭐 박은하 씨나 황충원 씨가 뛰어나죠. 그런데 생존 본능,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은 유빈 씨가 제일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벌레를 먹는다거나 이런 걸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점점 야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따라가게 되는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거든요. 밤에 박은하 씨 깨워서 벌레 달라고 해서 먹는 장면이라든가 대나무 바지 통발까지 마지막에 만들어서 또 물고기를 잡는 모습, 또 그 물고기를 혼자만 먹어요. 그래서 박은하 씨가 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까지 그 본능에 있어서 가장 충실한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빈 씨의 캐릭터가 저에게는 이 네 사람 중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황충원 씨의 그 어색한 단아카 연기가 전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뭐랄까 대면대면한 와중에 뭐라도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 군인 출신의 어떤 말투라고 할까요? 황충원 씨 같은 경우는 구조전대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강력한 유기적 힘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제 강자인데 그런 강자가 어떤 그걸 가지고서 뭔가 이제 우위에 서기보다는 자기보다 연상인 연예인에게 꼬박꼬박 단아카 존댓말을 쓰면서 이 사람에게 되게 상냥하게 대하는 모습. 충원 씨, 예,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뭐라도 있는지 찾아보게 하면 다 꺼내보일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를 이용해서 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중에 우선 간극의 재미가 있잖아요. 캐릭터 자체의 재미도 있거니와 우리가 어딘가에 떨어졌을 때 이제 문명과 동떨어진 어느 상황이라 하더라도 문명인들이 갔을 때는 거기서 어떤 문명적 맥락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 맥락을 가지고서 우리가 협업을 한다든가 그거 충분히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황충원 씨 캐릭터가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어색한 연기지만 흐뭇하며 봤습니다. 저도 이제 다큐픽션이니까 연기력을 좀 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전문 배우가 유일하게 조동혁 씨니까 조동혁 씨가 정말 하드캐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생존자가 겪을 법한 그런 감정의 극적인 변화들이 있잖아요. 분노, 체념, 수용 이런 되게 드라마틱한 감정 표현을 그래도 조동혁 씨가 좀 몰입감 있게 이것이 다큐픽션이다라는 걸 좀 제일 많이 설득시켜준 그런 출연자가 아니었나 싶고요. 생존 의지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유빈 씨 못지않게 조동혁 씨도 생존 의지를 굉장히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2회에서 식수를 얻기 위해서 유리병을 그 이용한 증류법을 시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유리병이 열을 이기지 못하고 깨졌거든요. 그때 굉장히 절망하는 표정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고 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페트병으로 증류법을 시도를 해서 식수를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추구한 어떤 인간의 생존 의지를 굉장히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동혁 씨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연자들의 생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생존자에서는 화력수의 증산작용을 이용해서 물을 만들고 또 보조배터리로 불을 만드는 등 극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생존 기술을 꼽는다면요? 생존 기술로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화력수 증산작용을 이용해서 물 만드는 장면이었는데 화력수는 잎이 넓다 보니까 이 강압성을 하면서 산소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그 수분을 좀 내뿜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물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다양한 것들을 충족해야 되지만은 조난 상황에서 식수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화력수 증산작용은 처음 보는 그런 기술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기술들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든 간에 저걸 하는데 내 테크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저 상황이 오면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화력수의 증산작용에서 물을 만드는 거 장면 같은 경우는 내가 저거는 뭐 활용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박은하 씨가 버려진 스테인리스 호일을 불에 달궈서 원시적인 연마 과정을 통해서 칼을 만드는 장면.
그리고 또 이제 타고 남아서 수치된 나무 조각을 이렇게 떼와서 뭔가 화장솜 안에다 이렇게 넣고 말아서 불을 피우는 장면, 그 두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 불과 도구를 확보하는 과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고, 잘 알고 있는 과학 기술인데도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떠올리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건 미리 알아두면 좋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장면이어서 그 두 장면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아니 야생에서 보일러가 돼? 라는 거였어요. 어, 뚫렸다. 이게 여기 대나무 마디를 구멍을 좀 내주고. 지금은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거를 만들 생각을 하셨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좋다. 많이 퍼놔야겠네. 여기다가 물 부어볼게. 물을 끓인 다음에 관을 통해서 스팀을 한 바퀴 돌면 어떨까? 이러면 또 보일러처럼 또 그런 수증기로 인한 그 흥기가 또 돌 거라는 생각에 그걸 또 만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캠핑에 나서기를 가장 주저하는 이유가 추워서거든요. 바닷가가 특히 춥습니다. 예,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체온 유지를 잘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화덕을 이용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나무로 연결을 한 다음에 난방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어떻게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쉽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보여준 전 아주 뛰어난 발명적인 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다큐플렉스는 마지막 생존자뿐만 아니라 전작 문명 최후의 섬을 통해서도 대규모 재난과 같은 큰 사건 이후의 상황, 즉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선보였었죠. 아무래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종말론과 생존에 대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송에서 이러한 세계관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이런 종류의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지닌 어떤 예능이랄지 다큐랄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 좀 재난 이후에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의 가능성은 단순히 어떻게 이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서바이벌을 넘어서 이제 이런 상황 설정을 통해서 문명이 왜 무너졌는지, 그러면 그 무너진 문명 위에서 우리가 생존을 도모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담는 문명 비판 혹은 문명 검토의 기능도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생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지구적인 규모의 어떤 재난이나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비행기 사고이고 비행기 사고 원인도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는 건 없었겠지만 앞으로 이제 만들 작품들에서는 조금 재난이 터진 이후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생존주의적인 담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명이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파국을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성찰에까지도 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어떤 아포칼립스나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의 어떤 생존 소재 콘텐츠 이전에 서바이벌 콘텐츠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우리 무한 경쟁 사회를 은유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의 생존 소재 콘텐츠들이 좀 더 어떤 미래를 바라보기 위한 그런 세계관이라기보다는 정말 눈앞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을 약간 오락적으로 많이 다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생존 기술을 다룰 때 어떻게 하면 특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화려한 기술을 보여줄 것인가, 이쪽에만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계관 자체가 어떤 엔터테인먼트의 배경에만 지금 머물고 있지 않나. 바로 이제 문명 최후의 섬 같은 경우에는 그 엔터테인먼트의 단순 배경을 넘어서 우리가 생존의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사례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런 엔터테인먼트로 이런 세계관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말씀해주신 그 특수 기술의 어떤 그 부각이라면서 분명히 한계가 되게 뚜렷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 문명 최후의 섬에 이어서 이번
그 작품도 제가 앞서 이제 황충원 씨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은 어쨌든 그 호혜적 인간 관계에 의한 서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문명이라 말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을 그래서 계속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좋게 평가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극한 상황에서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어떤 제시한다는 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는 것이 이런 팬데믹 시대의 담론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아포칼립스 서사 혹은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 서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아직 그것에 완전히 당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시 상황 같은 정말 극한 상황에서는 그것 자체가 이미 종말론에 가깝기 때문에 뭐 이런 아포칼립스 서사가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콘텐츠를 향유한다라고 하는 건 아직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공간적 여유가 있고 혹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적응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그 아포칼립스 서사물들 같은 경우는 우회적인 능력주의 숭배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커요. 특수부대원 출신들이 나와서 활약을 하는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못 사는구나. 아, 저렇게 뭔가 특출난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고 은연중에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굉장히 이제 높이 살 때 사람들에게 갖게 만드는 위화감 같은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깊은 고민과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더 발전된 다큐 픽션 작품이 선보여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 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